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도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을 돕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 발표가 잇따르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소규모 업체들이 대부분인 익산 보석단지의 올해 수출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가량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바이어들의 주문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시장인 홍콩의 보석 박람회도 취소된 데다 한국인 입국 금지국도 늘어나면서 주문 취소 물량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이어들하고 상담이 취소되면서 오다 자체를 수주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약속돼 있던 그 수출 계획도 이제 취소가 되는. 전문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중국의 폴리에틸렌 원료를 수출하는 한 기업. 500만 달러 가까이 수출해 왔는데 춘절 이후에 중국에서는 단 한 건의 주문도 없습니다. 급한 김에 코로나19 긴급 자금 지원을 알아봤지만 일반 대출처럼 담보를 요구해서 모두 무산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어떤 그 거래 조건을 내세우고 담보나 이런 거를 다 요청을 하는데 담보를 낼 수 있으면 저희가 자금을 뭐하러 받겠습니까?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지원 시스템도 달라져야 합니다. 지원해준다는 기관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규제를 과감하게 좀 털어주지 않으면 살아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두 달 이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 도산업체도 잇따를 것이라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